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옷은 이 디자인인데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너무 쉬워서 너무 자주 입을 수 있는 옷. 너무 쉬워서 너무 자주 입을 수 있는 옷. 이게 만들기는 쉬워요. 그런데 자주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단점이 핸드메이드예요. 에? 립밤도 맨날 만들다가 핸드메이드 포기하면서 우리한테 또 하라고요? 자, 이 원단은 가르는 게 좀 어려웠는데 이 원단 좀 잘 갈라져요. 저희 작업실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옷을 입어봤어요. 44부터 99까지 입어봤는데 다 잘 어울려. 다 그분들이 지금 원단을 다 사가지고 갔어. 그만큼 너무 잘 어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딱 입어보면 그럴 거야. 엄마 해줘야 되겠다. 우리 엄마도 하나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일명 셜록홈즈, 일명 셜록홈즈인 이렇게 망토처럼 보이는 돌만 슬립으로 되어 있는데 소매가 길면 더 좋지 않아. 소매 길면은 촌스러워. 소매가 요 정도 한 7분 정도 오는데 그 안에다가 안에다가 니트라든지 뭔가 입고 입어봐요. 굉장히 고급스러워.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게요. 자신있게. 원단하고 디자인하고 딱 맞기에 힘들어요. 뭔가가 디자인을 해놓으면 원단이 조금 아쉽거나 디자인이 좀 아쉬운데 이 디자인은 원단하고 디자인하고 딱 맞았어요. 너무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 만든 게 우리 작업실에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만들었는데 직접 입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이렇게 직접 입고 사진도 찍어주셨는데 와우,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너무 심플하고 쉬워요. 그 말은 뭐예요? 만들기 쉬울 것 같다. 만들기 쉬울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말하죠. 좋은 디자인이란 자주 입을 수 있는 옷. 자주 입을 수 있는 옷. 지금 내 2월달 명절 끝나고 나서부터 간절기로 들어갈 때 뭔가 가볍게 걸치고 싶은 디자인이 이 디자인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 2월 말서부터 해가지고 4월달까지 너무 많이 입을 수 있어요. 간절기용으로 많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디자인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전체적으로 실루엣은 돌만 슬립으로 되어 있어서 오버핏이에요. 자, 주머니는 웰치 포켓을 사용을 했고요. 자, 카라는 플랫 칼라고 낸단분은 한 5cm 정도 줬어요. 뒷부분에는 훌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풍성하면서 여유로운 디자인이에요. 뭐야? 디자인 저렇게 쉽다고? 옆선 받고 어깨 받고 주머니 달고 카라 달면 끝! 와우, 제가 요거는 만드는 영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핸드메이드 뭐 만드는 영상을 제가 뭔가 찍기도 애매해. 어깨 받고 안쪽 받고 끝! 너무 쉬워요. 카라 달고 옆선 받고 끝! 웰치 포켓 하나 만들어서 달아주시면 끝! 너무 쉬운 디자인인데 자주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패턴이 후루룩 하고 지나갈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 뜨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돌만 패턴 떠볼게요. 자, 기장을 허벅지 정도 밑으로 무릎 위 정도로 가기 위해서 85cm 정도 놔볼게요. 85cm. 자, 원형 패턴 5 사이즈 원형 패턴을 사용할 거고요. 자, 원형 패턴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나갈게요. 뒷부분은 골시가 될 거예요. 뒷부분에는 골시로 놓을게요. 골시로 들어가면서 자기 원형에서 제가 품을 6cm 정도 나갈 건데 뒷부분에는 훌이 들어갔어요. 뒷부분에는 이렇게 훌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라서 벌려줄 거예요. 자, 6cm 정도 나가고 밑으로 돌만이니까 밑으로 한 10cm 정도 내려줄게요. 6cm 나가서 10cm 가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를 쟀더니 59다 그러면 여기는 밑으로 가서 2cm 정도 넓게끔 그럼 31 정도 나오게끔 살짝 레일 라인으로 갈 수 있게 그려 줄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앞으로 5cm 나간 다음에 위로 4cm 정도 올라가서 자, 우리 이제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6cm 나간 다음에 10cm 내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5cm 나간 다음에 4cm를 올려준 요 점이 나오면 얘랑 어깨 부분은 제가 1cm 정도 올라가서 쭉 연장을 해서 그려줄 거고요. 자기 어깨에서
30cm 정도 나가서 체크해 줄게요. 5cm 나가고 4cm 올린 상태에서 똑바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5cm 정도 더 나가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자, 기존에는 제가 여기가 좀 짧게끔 갔는데 짧은 것보다 여기가 좀 더 긴 게 나을 것 같아서 길게 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직각 맞춰서 이런 식으로 불려질 것 같아요. 목 부분이 크면 이게 굳이 뭐 카라가 이렇게 받칠 건 없을 것 같아서 1cm 정도 옆으로, 1cm 밑으로 1cm 정도 파 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서 한 10cm 간격으로 조금씩 잘라서 벌려줘 볼게요. 자, 밑에 부분에 살짝 직각 맞추기 위해서 살짝만 올려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잘라서 좀 이따 벌려줄 거고, 앞판, 이 상태에서 앞판 한번 가볼게요. 자, 앞판에 보시면 랜단분을 한 5cm 정도 랜단분을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심을 로기선에다가 맞춰서 줄게요. 자, 밑에 부분에 살짝 배불림 나올 거기 때문에 약간 2cm 정도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뒷판에서 허리선이 여기였어요. 허리선이 여기였거든요. 거기랑 똑같이 앞판도 맞춰주시면 돼요. 앞판도 여기다 맞춰주시는데 여기 비치는 여기가 허리선이거든요. 여기다 맞춰주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 다트 안 잡을 거니까 그만큼 내려주셔서 카피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카피해 놓으신 다음에 옆선은 똑같기 때문에 옆선을 똑같이 제가 카피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앞에 부분에 배불림 1.5cm 정도 줄 거고요. 자, 주머니 위치 하나 잡을게요. 8cm 정도, 옆에서 8cm 정도 떨어진 다음에 허리서부터 18cm 정도, 주머니 18cm 정도 내려오고 넓이는 4cm. 자, 요게 주머니, 웰치 포켓 주머니가 될 거예요. 어깨는 똑같이 1cm 올라가서 뒷부분이랑만 평행하게끔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그리면 되는데 요기를 잘 보시면 뒷판이 앞판보다 뒷판이 더 넓어요. 뒷판이 넓어서 앞으로 오게끔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부분 똑같이 어깨 나갈 거고요. 30cm 정도 나가는데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앞판 어깨를 제가 2cm 칠 거고요. 이렇게 어깨를 2cm 정도 이렇게 칠 거예요. 이렇게 어깨를 2cm 정도 이렇게 쳐주시고 자, 이렇게 2cm 쳤어요. 그리고 뒷부분을 2cm를 키워줄 거예요. 뒷부분을 2cm를 키워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뒷부분 넓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자, 이런 다음에 앞에 부분 목도 우리 1cm 칠 거고요. 밑에도 1cm 칠 거예요. 1cm 쳐서 목도 다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끝났는데 카라 떠보기 전에 자, 얘를 자르면서 제가 뒷부분을 좀 후를 잡아줄 거예요. 뒷부분에 후를 잡아줄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cm 정도 띄어서 체크. 9cm 정도 띄어서 체크. 또 9cm 정도 띄어서 체크. 쫙 펼치신 다음에 이렇게 9cm 맞춰서 체크.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뒷부분에 훌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직각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4cm 올라가서
자, 뒷목을 쟀더니 9.5가 나왔어요. 그럼 9.5를 딱 나가서 체크. 자, 앞에가 12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직각 맞춰서 12까지 가서 체크. 자, 그리고 똑바로 올린 데서 2cm 정도 직각 맞춰서 올려서 2cm 정도 앞으로. 자, 카라 넓이는, 자, 카라 넓이는 8cm 정도 올라가서 체크. 자, 여기 부분도 8cm 올라가서 체크자를 이렇게 써서 체크. 밑에는 암홀자로 이렇게 체크. 이렇게 체크해 놓는데, 이 카라는 밴드를 하나 넣었어요. 밴드를 넣었는데, 밤드를 어떻게 넣느냐면 2.5cm, 1인치 올라가서 놓고요. 자, 여기서부터 한 5c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쭉 오다가 암홀자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여기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주신.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는 뒷부분을 0.5를 쳐줄 거예요. 0.5를 뒤를 이렇게 쳐줄게요. 뒤를 0.5를 쳤어요. 자, 0.5가 지금 작아요. 자, 여기가 옆선이고요. 자, 잘라서 옆선서부터 여기 하나, 뒷부분에 중심에 또 하나 0.2mm 남겨놓고 잘라주신 다음에 얘를 펼쳐줘요. 0.5만큼 이렇게 벌려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카피. 자, 이렇게 놓으시면 얘랑 얘랑 이렇게 딱 맞고요. 자, 여기 부분은 뒷목 부분에 놓고요. 뒷목 부분에 9.5cm 나오는지 체크해. 9.5cm 나오고요. 자, 이렇게까지 놓으면 카라까지 끝. 와우, 뭐야? 패턴이 저게 끝이라고? 리빠, 뭔가 빠진 거 아니에요? 저게 진짜 다 끝인가요? 아,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리빠, 나는 나이가 있어. 그리고 님빠가 뜬 거하고 내가 뜬 거하고 맞는지 좀 비교 좀 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요 밑에 가서 에그모드에 가서 천원 패턴 구매하셔가지고 직접 내가 뜬 패턴하고도 비교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놓고 만드는 것은 제가 따로 없어요. 어깨 받고 안쪽 받고 잘 모르시면 요즘 핸드메이드라고 유튜브에서만 찍으셔도 많은 분들이 올려놓았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입을 수 있는 옷, 그러나 만들기도 쉬운 디자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놔야지 이렇게 따끈따끈한 거 여러분들 바로 받아보시면서, 원단도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오자마자 바로 가서 사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금방 분명히 내가 봤는데 벌써 품절이야 라고 하실 거예요. 왜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냐면, 이 원단 같은 경우는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 옷 한번 입어보시 44부터 99까지 다 사셨어. 원단 자체가 셜록 홈즈 원단이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냥 원단으로만 있을 때는 아무도 안 샀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입어보고 만들어 놓다 보니까 고급스럽다 보니까 많이들 구매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립바 영상이 올라오면 먼저 선점하시기 바라면서 저 립바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